자, 28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화했다. 다음 중 옳은 곳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나대지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가 없죠? 건물이 없었죠. 따라서 이거는 법정 지상권 문제가 아니라 일괄 경매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첫째,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싹 경매에 넣을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일괄 경매권 또는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주의하실 점은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고 건물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에게 일괄 경매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일괄 경매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건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누가 건물을 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건물을 신축했든지 간에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 옳은 것을 찾는데 기억. X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이때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일괄 경매할 수가 없습니까? 을은 X 토지와 건물에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 저당권 설정자가 반드시 건물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2번 을이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 토지를 매수하고 매각 대금을 다 낸 경우 갑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X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번 저당권 설정 뒤 X 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 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갑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죠. 어떤 형태든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아요. 1번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러면 이 D는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고요.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 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디귿하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29번입니다. 갑은 채무자 을의 X토지와 제3자 병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 5천만 원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자, 좀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냐면 5천만 원이고요.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X토지와 Y부동산의 공동 저당이 설정됐거든요. 아, 우리 공동 저당인데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만약에 동시 배당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이 문제처럼 모두가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있는 경우 병이 Y가 뭐죠? 병의 소유잖아요.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부족액이 있으면 뭐죠?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합니다. 말로 적어드리면 요걸 하나 꼭 기억해 두죠.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동시 배당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다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을 정한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부족액에 대해서만 모자르는 돈에 대해서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넣은 이유는 뭐 공동저당에 대해서 실제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단하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X토지와 Y토지가 동시에 경매되어 X토지가 4천만 원, Y토지가 4천만 원이죠. 그러면 X토지가 4천만 원이고 Y토지가 뭐죠? 4천만 원이면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니까 채무자 소유물인 X부동산부터 선배당을 해서 4천만 원을 다 가져가고요. 지금 얼마가 모자르죠? 1천만 원이 모자르니까 Y에서는 뭐죠? 1천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이 Y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천만 원에서 2번이 답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넣는 거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0번입니다. 다음 중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채권 채고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취득자는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죠. B번입니다. 피담보 채무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존속 기간이나 결산 기가 도래한 때 확정되므로 그 존속 기간 또는 결산 기가 경과하기 전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 X입니다. 당연히 계약을 뭐 하는 것이 해지하는 거 가능합니다. C번.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존속 기간이나 결산기 정함이 없고 또한 이에 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권자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D번.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 설정 계약의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키는 해제 또는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갖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지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때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는 그 설정 계약의 정한 바에 따라 확정된다. 맞는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BCD가 무슨 말이냐면 채권에게 확정이 돼야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있는데 언제 확정이 되느냐? 계속적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확정된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인 거죠.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대금에서 피담보 채무 또는 채권 채굴 공제한 잔액만을 현실적으로 수수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이죠? 대출 끼고 산 경우죠. 우리가 보통 아파트 살 때 그 아파트에 대출이 있으면 대출을 끼고 사고요. 그러면 그 대출 금액만큼 채권액을 뭐 하는 거죠? 공제하게 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게 되는 거죠. 계속 보시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저당 채권자에 대한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곳으로 간주된다. X예요. 간주된다가 아니라 추정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출금이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공제하고 나머지 돈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피담보 채무를 모한 곳으로 인수한 곳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채권법입니다. 약관에 관한 문제가 뭐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 넣어놨는데 일단 약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일단 약관이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면 약관의 구속력이 발생해요. 근데 이러한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구속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법령의 내용을 기재해 놓은 약관이죠.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 놓은 약관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뭐가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원이에요. 여러분들 학원 등록하실 때 약관 못 보셨죠? 왜냐하면 학원에 있는 약관은 교육지원청에서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놓은 약관이기 때문에 명시 설명 의무가 뭐가 되어 있냐면 면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약관을 명시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뭐가요?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1번 보시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약관에 그대로 기재하는 거나 부여하는 정도의 불관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약관의 중요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하고 X입니다.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명시 설명 의무가 뭐가 돼요? 면제가 돼요. 이를 위반한 때는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요한 내용이라도 법령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기재하는 약관의 경우에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은행 거래 약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거 나오면 또 긴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약관인 거예요. 그냥 약관. 약관에서 예건 채권에 관한 양도 금지의 특약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은행 이해관에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금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 은행은 그 특약을 예금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약관의 내용이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되니까요. 3번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이런 경우고요. 사업자의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고요. 4번 약관 조항이 사업자의 명시 설명 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한 경우나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은 원칙조나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맞는 질문인데 이게 어떤 취지냐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민법 137조가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약관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5번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물론 맞는 질문이겠죠. 답은 1번이죠. 2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양당사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한 경우 나중에 청약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맞나요? 맞죠. 자,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되면 양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거든요. 그럼 양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는 언제냐? 나중에 청약이 도달한 때가 뭐죠? 양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지만 청약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맞죠? 이건 뭐죠? 커피 자판기.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다.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3번 승낙자가 승낙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그 청약을 거절함과 아울러 새로운 청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이죠. 이때는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냐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청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고요.
청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격지자가 즉각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다. X 즉각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 승낙하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5번 의사 신을 위한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는 청약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승낙의 의사표 신청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맞죠? 그래서 보통 안 때 그럼 뭐죠?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의 청약은 그에 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미로까지입니다. 끌어보면 만약에 그 정도 이르지 않았다면 이걸 우리가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죠. 따라서 청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확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뭐가 돼요? 확정되어야 하고요.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걸 우리가 청약의 유인이라고 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계속 보시면 계약의 성립은 승낙의 유무에 의하여 좌우되고 청약자가 승낙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낙성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뭐만 있으면요?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2번 승낙 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철회권을 유보하지 않은 청약자는 그 기간 내 일을 철회하지 못하며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행한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다시 말하면 승낙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시키고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키게 되는 거죠. 3번 청약에 대한 승낙은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지만 승낙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하였으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연착의 통지를 안 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자, 이런 문제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승낙해달라라고 승낙기간을 정했어요. 근데 을이 좋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발신했는데 예를 들어서 6월 22일날 발신했고 6월 29일날 도달됐다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이 됐으니까 계약이 성립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니까 6월 22일날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연착이 됐어요. 7월 2일날 도달됐습니다. 그러면 연착됐다면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 거죠. 다만 6월 22일이면 충분히 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기 때문에 이때는 갑을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요. 연착의 통지를 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 거고요.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는데 며칠 날이죠? 6월 22일인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지만 승낙자가 승낙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하였으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승낙은 특정의 청약에 대하여 행해지는 것이며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 하는 바 승낙자가 청약의 내용을 변경을 해서 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럼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뭐가 되냐면 새로운 청약이에요. 따라서 청약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X죠.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므로
청약자 그것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게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격제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청약자의 청약의 의사표시 대하여 승낙자가 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가 아니라 승낙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5죠.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을 발송한 때입니다. 4번입니다. 계약 체결성 과실 책임이죠. 일단 계약 체결성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 문제되거든요. 따라서 1번 민법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불능을 목적으로 하여 무효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학설은 요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고 해요. 그래서 2번 다수설은 계약 교수 없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생명, 신체 등 계약 외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거든요. 다른 건 인정하지 않거든요. 특히 따라서 5번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태도다. X 우리 판례는 이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이 뭐죠? X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요건은 어떻습니까? 체결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에 되거든요. 4번 계약이 원시적 불리란 사실이 모른 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효과는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3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상대방의 실내 이익 배상을 그 내용으로 한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5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을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을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러나 갑은 계약 체결을 거부했죠. 그러면 이 사례는 계약 체결하기 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내용은 실내이익배상을 청구합니다. 다만 무엇보단 클 수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 전 부당 파기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엇을 원인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실내이익배상을 청구하되 무엇보다는 이익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는 거죠.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을이 갑에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이게 답이에요. 뭐 당연히 강제로 계약 체결을 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갑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 X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계약 체결 거부로 손을 입은 을에게 갑은 채무불행 책임을 질 수 있다. X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4번 계약 체결 거부 이유가 상당해요. 그럼 계약 체결 거부가 상당하다는 말은 정당하다는 얘기죠. 위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유가 상당하더라도 신의칙에 비춰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 체결 신뢰한 을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X입니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 이행 이익보단 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손해는 아니죠. 답은 1번입니다. 6번입니다. 동시이해 항변권에 관한 팔레트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쌍방이 서로 채무를 지더라도 그 채무가 다른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동시이해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인데 자 중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선이행 의무입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이유로 동시이해 항변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행 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는 동시 중도금도 동시에 항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매수인이 자신에게 선이행 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길이 도과했다면 이제부터는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도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는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이행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하고 나중에 잔금과 등기서류를 교부받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지급 시기가 되면 원래부터 동시이행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뭐가 되어 동시이행관계가 되므로 이제부터 매매대금을 안 주는 것은 더 이상 뭐가 아닌 거죠? 이행지체가 아닌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등기서류를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서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채무 불이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 부족하고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죠. 뭐 해야 됩니까? 계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 수령 지체 빠진 경우 그 일방이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다시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하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계속되어야 합니다. 답은 3번이죠. 3번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반환함에 있어서는 매도인 매수인의 상호 방한 의무 간의 동시이행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계산한 법정이자를 부과해 지급해야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은 뭐죠? 동시이행관계인데 해지할 것,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입니까? 이자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5번 무효 또는 취소가 돼서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도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답은 3번이죠. 7번입니다. 동시 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기존의 원인 채권과 어음수표 채권이 병전하는 경우에 원인 채무 이행과 어음수표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설령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어음수표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 있으므로 아이고 두 번 나왔네 그죠?
이 설령 이 부분도 지어야 되겠죠. 설령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엄수표의 반환은 동시행하게 이거 한 번 두 번 나온 거 지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 끝에 설령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엄수표를 반환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동시이행변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인 채무 이행기가 도과한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그 채무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은 지지 않는다. X입니다. 이행지체 책임을 집니다. 다시 한번요. 두 번째 줄 설령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엄수표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으면 이 부분은 좀 지우시고 그죠? 지우시고 두 번 나왔죠, 그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갑으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뭘 받았냐면 어음을 교부받았거든요. 담보 목적으로 어음을 교부받는 이유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만약에 갑이 을에게 어음은 보통 1억 빌려줬으면 한 1억 5천 더 크게 써서 교부받습니다. 약속한 날 돈을 안 갚으면 을이 갑으로부터 받은 이 1억 5천짜리 어음을 돌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갑은 얼마를 갚아야 돼요? 1억 5천을 갚아야 되니까 이 담보 목적 어음을 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갑이 돈을 갚게 됐어요. 갚게 됐으면 이 교부한 어음을 반환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변제와 담보 목적 교부된 어음을 반환받는 것은 뭐예요? 동시 이행관계. 전반부 내용이죠. 그래서 돈을 갚는 것과 담보로 교부된 어음을 반환받는 것은 뭐죠?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동시 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되면 더 이상 뭐가 있냐면 이행지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어음에 대해서만 우리 판례가 동시 이행관계이긴 하지만 안 갚으면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예외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원칙적으로 동시 이행항변권이 인정되면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닙니까? 이행지체가 아닙니다. 다만 담보 목적 교부된 어음에 대해서만은 동시 이행항변권은 인정되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뭐는 부담해야 돼요? 이행 지체 책임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동시 이행항변권이 인정되면 원래는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닙니까? 이행 지체가 아니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어음을 반환받는 것은 동시 이행 관계지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뭘 부담합니까? 이행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예외로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손해배상 채무가 유치권인지 아니면 동시이행항변권인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원래의 채무를 기준으로 하죠. 원래 채무가 동시행관계면 손해배상 채무도 동시행관계. 원래 채무가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무도 뭐죠? 유치권이죠. 2번.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라는 얘기죠.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원래 채무가 동시행관계면 손해배상 채무도 뭐죠? 동시행관계니까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뭐가 돼야 됩니까? 계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에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임차인 임대차 계약 종료 이외에도 동시 이행변권을 행사하여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했어요. 자, 물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뭐죠? 동시행관계죠.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동시이행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월세 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차임 지급해야 되고요.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으로 뭘 해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그죠?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 임대차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제가 세탁소를 하는 사람이에요. 세탁소. 그런데 보증금을 안 줘서 제가 반환을 거부하면서 계속 세탁소를 운영했다면 월세 내야 되는 거고요. 안 내면 뭐죠? 부당이득으로서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증금을 안 주기 때문에 반환을 거부하고 있지만 세탁소는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월세 줄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사용이익을 사용한 바가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무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권 행사된 건물에 대한 명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그 매매 대금에 대한 지원 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왜요?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 이행관계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8번입니다.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효든 취소든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오 맞는 점이죠. 2번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죠. 따라서 매매대금의 지급과 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인데 이전등기할 때 완전한 이전등기입니다. 뭐 저당권 있으면 원칙적으로 저당권 말소하고 이전 등기 해줘야 되고요.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그 가압류를 말소하고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2번 가압류 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얼로 가압류 등기의 말소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알고 봅니다. 변제와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행관계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특정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천재지변으로 그 물건이 소실됐어요. 후발적 불능이죠.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없죠. 그러면 위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냐면 채무자가 부담하거든요. 그럼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쌍방 모두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에 따라 매매 대금의 채무자의 매수인은 매매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X입니다.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5번 쌍무계약의 당사자인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데 그러하지 아니다. 맞죠? 따라서 선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변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9번입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우리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잔금 지급일에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으면 을은 잔금 지급을 이전에 이행지체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X예요. 자, 요거죠. 그러니까
요 잔금 지급일부터는 이행지체가 아니죠. 그렇지만 요 전, 요 사이에는 뭘 부담해야 돼요?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해야죠. 다시 말하면 잔금일 지급일 이전까지는 뭘 부담해야 됩니까? 지연배상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니까 잔금 지급일 이전에 이행지체도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우리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갑이 정당한 원인 없이 운용을 거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경우 후 우리 자기 채무 이행 증거 없이 다시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갑은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X죠. 왜냐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계속되어야 되는 거죠. 3번, 토지의 병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우리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액 상당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 근저당권 등기 말소해 줘야죠. 따라서 을의 잔금 지급 의무는 갑의 위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을이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약속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어음을 담보 목적 교부한 경우에는 변제하는 것과 어음을 반환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지만 만약에 동시이행항변권을 이유로 갚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뭐는 부담해야 돼요? 지체 책임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우리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약속금을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한 경우 갑이 어음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행한 이행의 채권은 부적법함으로 원인 채무 이행을 거절한 을은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동시 이행변권이 인정되더라도 뭐는 부담합니까? 지체 책임 부담하는 예외적인 경우죠. 5번, 갑이 을을 상대로 잔금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이 명시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항변하지 않으면 그러나 잔금 지급과 갑의 소유권 이전이 관련 서류 교부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도록 이런 지체 책임은 면할 수 없다. X입니다. 이거 조심하실 게 동시이행관계가 인정이 되면 주장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아닌 거예요. 주장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냐면 재판했을 때. 그러니까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주장이 필요하지만 재판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그때부터는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이행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위험부담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1번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대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감액을 청구하고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차임이 감액되기 때문에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따라 차임은 당연히 감축된다. X. 감액 청구를 해야 비로소 감액됩니다. 2번, 쌍무역 계약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 그럼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거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뭐가 돼요? 위험 부담 문제니까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은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채권자인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되고요. 채권자인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매매 대금은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 위험 부담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한 채무가 원시적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다. X죠. 위험 부담은 항상 후발적 불능만을 위한 거죠. 5번 부동산에 있어서 대금의 위험의 이전 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때지만 등기 앞서서
인도가 행해진 때에는 부동산 인도시의 위험은 이전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하게 되면 누가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갑수의 건물에게 1억 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래 전에 낙내로 동건물이 소실되었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고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므로 맞는 것은 3번 자연력에 의한 이행불능이므로 갑은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것과 대가관계에 놓여 있는 을의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1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